안녕하세요. 라바 만드는 장인 만델레이입니다. 오늘 작품은 높은 새장에서 주인공 옐로우와 레드를 감시하는 천적같은 존재 프러시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먼저 머리 뼈대부터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4개를 만들고 나서 뼈대 3개를 적당히 잘라줍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공처럼 동그랗게 붙여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랜만에 뼈대를 만들어 봐서 삐뚤빼뚤하지만 못 본 걸로 하고 더 튼튼하게 기둥을 쌓아줍니다. 혹시 기둥 쌓는 게 처음이라면 한 칸 또는 두 칸씩 쌓는 걸 추천드리고 처음이 아니라면 네 칸을 한 번에 쌓아도 됩니다. 어쨌든 가로 방향으로 여러 번 쌓아주고 또 한 번 비스듬히 쌓아가며 촘촘히 메꾼 후에 빈틈없이 면 채우기를 해줍니다. 어때요? 동글동글하게 된 것 같죠? 자, 그럼 입부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눈도 만들고 뿔인지 깃털에 왁스 바르고 세운 건지 아무튼 그것도 만들어줍니다. 얼추 머리는 마무리된 것 같군요. 그런데 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하기 때문에 대충 눈대중으로 만들고 이제부터 좀 더 섬세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하는 김에 날개도 만들어주면 프러시안의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발부터 만들고 그 다음 목걸이도 만들고 빵댕이에 붙일 꼬리털도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대충 그럴싸해 보이죠? 그럼 인두기로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본 시청자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인두기는 매우 뜨겁고 한눈 팔다 보면 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작업하길 바라며 꼬꼬마 친구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하다 보니 어느덧 다림질도 마무리되었군요. 이제 사포로 갈갈이를 해보겠습니다. 1차적인 갈갈이는 줄로 전부 갈아줍니다. 세메란 곳은 다이아몬드 줄로 갈아주면 좋고 2차는 100에서 220방으로 그리고 3차는 400방 이렇게 방수를 높여가며 갈아주면 보다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은 것을 갈 때는 집게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갈아 만든 프러시안. 프러시안의 발을 보고 있으니 콜라겐이 생각나는군요. 이럴 때 문득 떠오르는 사자성어 무, 뼈, 닭, 발.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잡고 발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히툴로 열을 가해 목에 감싸듯 붙인 후에 꽁지털도 차근차근 붙여주면 됩니다. 보다시피 조립은 마무리되었고요. 지금부터 색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바탕색을 칠해줍니다. 덕지덕지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바르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눈 바탕은 좀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14K 골드로 칠해주고 나서 눈망울은 검정으로 색칠하고 하는 김에 부류와 발까지 전부 검정으로 색칠해줍니다. 그 다음 눈망울의 테두리 부분을 색칠해주고 빛이 반사된 듯 점을 찍어주면 눈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목걸이는 진짜 황금처럼 24K 골드로 색칠해주고 꽁지털은 좀 더 짙은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나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무늬도 넣어주면 꼬리 부분도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뚜껑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것도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색칠하고 여러분께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눈화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재미없겠죠? 몸 전체에도 좀 더 그럴싸하게 색칠해주고 피부 보습은 중요하기 때문에 유광 마감제를 촉촉하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투표에서 프러시안이 1위로 뽑혔을 때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내심 걱정도 했습니다. 제가 새를 만들어 본 건 부비가 처음이고 프러시안이 두 번째죠. 여러분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만들기 난이도는 상중하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D펜을 처음 하는 분께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망고를 만들어 보세요. 얘는 진짜 힘듭니다. 어쨌거나 저는 다음 작품 청새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레였습니다.